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건강도 달라지면서 이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. 무릎 쪽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거나 뭐 밖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러면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요. 옛날에도 한번 굉장히 너무 참을 수 없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. 도저히 일요일인데 못 참고 그래서 일요일 날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. 그랬더니 머리 왼쪽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도 이제 가끔 피곤하면 그쪽 부위에 좀 통증을 느끼긴 해요. 그러면 아, 좀 내가 피곤한가 보다 해서 좀 쉬어주려고 노력을 하죠.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본다는데요. 달라진 게 좀 있나요? 근데 그다지 내가 뭐 마사지를 하고 관리를 받고 신경을 쓴다 해도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그냥 하긴 하죠. 방법은 없을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. 검사를 앞두고 부쩍 긴장한 김재희 씨. 그 젊었을 때 좀 화사하고 밝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칙칙해졌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또 팔자주름 그것도 너무 깊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아 막 흉하게 나올까 봐 보기가 겁나고. 피부검진과 혈액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. 과연 김재희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? 전체적으로 모공이랑 붉은기에서 조금 수치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 나이도 원래 62세에 비해서 3살이나 더 많은 65세인 것으로 조금 더 노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 매일 걱정했던 주름은 물론 멜라닌 색소 수치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. 뿐만 아니라 김재희 씨도 활성산소 수치가 꽤 높았는데요. 체내 활성산소가 많다면 피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?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.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한 2%에서 5% 정도가 활성산소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. 그러나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재생 능력을 방해를 하고 그래서 주근깨나 기미, 잡티 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파괴를 시켜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